네, 그러면 재무제표의 작성 과정에 대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의 가장 회계의 기본적인 개념인 회계 등식이 이번에 배울 토픽입니다. 자, 회계의 등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통 어떻게 표현되냐면 등식의 왼쪽에는 자산이라고 써 있고요. 오른쪽에는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은 항상 청구권과 일치해야 한다는 뜻을 보통 회계 등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추후에 좀 설명을 하겠지만요. 이 청구권은 또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청구권을 분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주주의 청구권과 그 다음에 채권자의 청구권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그런 두 개의 청구권을 합쳐서 항상 자산이라는 것과 일치한다. 이것을 보통 회계등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씩 살펴보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예를 한번 보죠. 현금 500만 원을 투자해서 만약에 주식회사 번개라는 택배회사를 설립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주주는 아마 자기의 갖고 있는 현금 500만 원을 회사에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의 입장에서는요. 현금 500만 원이 증가를 했겠죠. 그죠? 그리고, 회사 안에 있는 자본금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본금이라고 얘기하는 계정에 500만 원이 기록이 되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자본이라는 뜻은요, 자본금, 즉, 자본의 한 종류인, 금액이 자본금이다. 즉, 자본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주주가 납입한 금액을 뜻하는 건데요. 이것을 그냥 총괄적으로 자본이라고 보면, 사실은 자본은 누가 청구할까요? 결국 주주가 청구하는, 것일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주주가 5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 회사가 문을 닫을 때 주주는 자기가 투자한 금액에 대한 청구권을 갖겠죠. 따라서 자본은 보통 주주의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산은 무엇일까요? 자산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인 자원들을 보통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금은 당연히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겠죠. 즉 자산의 예를 보면 현금 또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계장치, 그다음에 기업이 여러 가지 물건을 팔수 있는 재고자산, 그다음에 건물 이런 것들은 이러한 자산들을 이용해서 기업이 뭔가 할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즉, 경제적인 자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보통 저희가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에서 기업이, 주주가 500만 원을 기업에 투자했을 경우에,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산이 500만 원 생겼고, 그 다음에 그 투자금에 대한 청구권, 즉, 주주의 청구권인 자본이라는 것이 500만 원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의 예로서 만약에 회사가 추가적으로 자금이 더 필요해서 만약에 은행으로부터 100만 원을 차입했다고 하죠. 그러면 기존에 회사 안에서는 현금하고 자본금 500만 원이 각각 있었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현금 100만 원과 그다음에 빌려온 그 현금 1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것을 차입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차입금이라는 뜻은 빌려왔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그 회사 안에서는 사실 지금 600만 원의 현금과 그 다음에 차입금 100만 원, 그 다음에 자본금 500만 원 이렇게 나누어질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차입금은 무엇일까요? 차입금은 사실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빌려온 돈은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만기가 되고 그 만기에는 다시 상환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그 100만 원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자와 같이 채권자가 1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보통 부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두 가지의 거래의 결과 회사 입장에서 보면 회사는 자산이 현금 600만 원이죠. 자산을 구체적으로 현금이라는 자산이 600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의 청구권인 부채가 100만 원이 생겼고, 그 다음에 주주의 청구권인
자본이라는 게 500만 원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청구권의 총합 또한 100만 원 더하기 500만 원이 6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산은 청구권이다 라고 했죠. 그런데 그것은 또다시 얘기하면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청구권은 두 가지의 청구권으로 나눠볼 수 있는 것이죠. 주주의 청구권과 채권자의 청구권. 따라서 회계등식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회계등식은 자산은 청구권과 같다. 또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그 등식의 오른쪽, 즉 부채와 자본은 자본의 조달을 의미합니다. 즉 회사가 자본을, 그러니까 자금이 필요했을 때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즉 자본은 회사의 주인인 주주로부터 조달한 것을 나타내고 부채는 주주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그래서 저희가 보통 자본을 자기 자본이다라고 얘기하고 부채를 때로는 타인 자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려온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사는 그렇게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조달된 자본으로 자원으로 변환시킨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까의 예에서 보면 회사는 500만 원을 투자받고 주주로부터 그 다음에 100만 원을 빌려와서 그 600만 원을 가지고 그 팔 물건인 재고자산을 산다든지 또는 기계장치를 산다든지 하는 형태로 자산으로 변환해서 그 자산을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그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계의 등식은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라는 이 등식은 항상 성립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것이 복식부기의 원리이기도 한데요. 어떤 거래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거래는 이 등식을 항상 성립하는 형식으로 회계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 모든 거래는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의 세 가지 계정을 이용해서 요약해서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반드시 회계의 등식은 항상 성립해야 합니다. 먼저 예를 좀 보죠. 예를 들어 만약에 자산이 5천 원이 증가하는 거래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회계 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 왼쪽에 등식의 왼쪽이 증가했으므로 그죠? 그러면 회계 등식이 성립하려면 등식의 오른쪽이 증가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등식의 오른쪽에는 두 가지 계정이 있었죠. 부채가 있었고 자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산이 만약에 증가했을 경우에 이 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채가 증가하는 그 거래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등식이 성립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예는 아까와 똑같죠. 예를 들어 은행으로부터 5천 원을 빌려왔을 경우에 자산이 증가하면 역시 부채가 증가하는 이런 거래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타입의 예를 보면 만약에 자산이 똑같이 5천 원 증가했는데 자본이 증가를 해도 역시 회계 등식은 성립할 것입니다. 즉 주주가 5천 원을 납입해서 회사를 시작했다. 역시 현금 5천 원, 그 다음에 자본금 5천 원 이렇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역시 회계 등식이 성립을 하죠. 자 마지막으로 자산이 5천 원 증가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등식의 오른쪽에 있는 부채나 자본의 영향이 없이도 회계 등식은 성립이 가능합니다. 즉 예를 들면 자산이 5천 원 증가했는데 또 자산이 5천 원 감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가 5천 원이라는 현금을 이용해서 소모품이라는 다른 자산을 샀을 경우에 소모품이 5천 원 자산이 증가하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5천 원 감소했겠죠. 즉 자산이 서로 다른 자산과 대체되는 과정에서도 역시 회계 등식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를 보면 즉 그 등식의 하나의 계정 과목에 영향을 미치면 반드시 다른 계정 과목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쳐서 등식이 항상 성립되는 방향으로 회계 시스템을 작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식부기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좀 전에는 자산의 예를 들어드렸지만 만약에 이것을 종합을 하면 사실은 등식의 왼쪽에 자산, 오른쪽에 부채 자본이 있기 때문에 자산은 증가 감소가 가능하고요. 모든 부채 자본도 모두 증가 감소가 가능하죠. 따라서 그 증가 감소가 서로 여러 가지의 가능성으로 영향을 받는 것들이 보통 일반적인 거래입니다. 따라서 회계 등식이 성립하는 방향으로 자산이 증가하면 부채가 증가하든지 자본이 증가하든지 또는 자산이 감소하든지 이제 반대로 만약에 부채가 감소했으면 예를 들어 자산이 감소하는 거래든지 아니면 자본이 증가하든지 이런 거래들로 인해서 회계 안에서는 그 모든 거래가 이렇게 세 가지 자본, 자산, 부채, 자본의 계정의 증감을 통해서 요약 보고가 가능하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회계의 그 회계 등식이고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 시스템인 것입니다.